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억을 나는 게임 방송국 도플게어 TV BJ 도플이 함께하는 오늘 하얀색. 아 진짜 어제 방송 때 제가 좀 나름 좀 난동을 좀 피웠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지네리 찾느라고 좀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해본데, 자 일단은 일단은 뭐 파이 찾으면서 일단은 뭐가 빠졌는지 또 뭐가 또 부족한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진행지 알 수 있을게요. 저 일단 12번 파일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한번 하얀색 진행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도 추천 넣으시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붙어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개그님도 어서오세요. 자, 일단 12번에서 한번 불러보면서 뭐가 빠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예. 일단 12번에서 한번 찾아보죠. 볼까? 일단은, 일단 상어도 한번 봐야니까요. 예. 사탕은 줬는지 안 줬는지 보니까 그리고 아 일단 사탕은 안 줬나 보네요 지금까지. 그쵸? 예. 사탕은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기다려봐. 그러면은 여기에 아하 문이 굳게 잠겨있어. 그러면은 여기 아니다. 일단 사이트로 가. 그러면 11번 11번에다 한번 걸어보죠. 예. 일단은 11번 아니야 38번 여기 14번 파일 한번 볼까? 한번 불러오면서 여기서 아마 한번 찾아보죠. 아니면은요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예. 제가 놓친 것도 많으니까요. 예. 여기서 보자고. 아하 여기 끝났고 사탕 주는 거의 다 끝났구나.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그러면은요, 일단은 뭐, 몇 번부터 불러야 하나? 일단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불러오면서요,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제가 크나큰 실수 범한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한다 하세요. 일단 천천히 한 번,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1번부터 불러와서, 이제 다 봤었네요. 자, 곰인형 있죠? 여기 이제, 그거 먹여줘야니까, 이게. 그리고, 일단은, 여기 가보죠, 저기 문이 굳게 잠겨있죠? 여기 분홍색에서 있을 수 있나? 여기서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 막혀있죠? 여기. 특히 요 부분에. 오호, 자. 보이시죠? 이게 몸매당 구매 붙어있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토끼인형 있죠? 얘 이제 몇인지 알고 있다고 하죠? 처음에 일단 11이라고 하셨다면 이때는 함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좀 나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 파악을 못하면 이런 그 왓침이라고도 해보니까. 그러면은 12에다가 23을 더해줍 그 12에다 11을 더해줍니까? 이렇게 해주면 23 하면은 이렇게 해서 비켜주죠. 그리고는 일기장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이 버는 것에 좋은 직장 구했다고 일단 착각하게 되죠. 일단은 바이처가 자 한 장 얻고 자 그리고 또 이게 일기장 얻죠. 하얀색 상태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덕분에 언니도 기뻐하는 것까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일단 세이브할까? 아 세이브부터 하자. 이제 세이브부터 빠르게 세이브하고 이제 오호 좋아. 자 자 오오 조심.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 또 나쁜 남자. 자 그 전에 먼저 일기부터 없고요. 자 집에 돈이 다 떨어져 한참 지났다는 거. 이거 이제 프리퀄이죠. 여기도. 아까 전에 그 돈이 벌어왔다는 내용의 프리퀄.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사지를 준다고. 자 사지를 줘야겠죠? 일단은 뭐 거기 또 그림자 아시죠? 거기. 자 이때 아까 내가 일기 봤나? 아 읽어봤구나. 읽어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은 자 여기 자 이때 이 보랏빛 여자에게 일단 사지 달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주고요. 일단 받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사지를 일단 여자에 사지 주고요. 그러면 일단 밝아지면은 여기 또 일기장 보죠. 자, 이때 이제 바이처가 이제 언니가 무슨 일을 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대충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 이상 저로 라인 끌 수 있나봐. 자,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몸통을 주는 거.
그때 선택 잘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막막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알아. 저 사람 다 나오지. 자, 자, 몸통 달라고 하고, 예. 가져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예. 몸통을, 예. 줘야죠. 예, 그때 저지할 몸통. 그리고는, 또 바뀌어지고, 또 일기장 있죠. 예. 이제 또 이제 언니가 뭘 했는지 안 깨죠. 뭘 했을 상황이 반복되고 이따 목격했죠. 이제 다른 남자하고 이제 뭐 불륜관계를 맺는다고 할까? 예, 그렇죠. 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예. 좀 불쌍하죠 일단은. 자, 그리고 아 이제 21장까지 얻었네요. 예. 그리고 아 맞다 맞다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이거 잊고 있었다. 어. 한 번 더 얘기해야 하는 거. 예. 잊고 있었네요. 예. 자 여기서 예. 자 머리에 주는 거. 예. 또 비밀이게 제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달라고 하고 예. 그리고는 여기서 예. 머리 줘야겠죠? 예. 여자의 머리 주고 자 여기서 이제 피아노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일기장 일기장 이걸 주고요. 자, 자 미안하다 하면서 그저 돈이 필요하다 이유 때문에 예. 물론 자기도 가슴 아플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악보 없고 여기서 예. 피아노인데 가서 자 그 전에 먼저 예, 얘기해주고요. 예, 심장 달라는 얘기 있어요. 예. 일단 노 예, 노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면은 예. 얘 있죠? 예, 얘한테 예. 말 걸지 말라고 계속 근데 말 걸면은 예. 악보 예. 주고요. 해주면은 일단 피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예. 겉맛에 먹겠죠? 예. 바이체의 이제 비밀기 세 번째. 예. 아까 전에 그 2층에 있던 게 아마 두 번째일 거야, 아마. 어, 내가 기억해요. 뒷게지 페이지 한 장 없고요. 예. 램프가 하나 비켜주고. 자, 그리고 요거, 어. 조치스 집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예. 이 여자 말이 없죠. 예, 머리가 없어요. 자, 일단은, 예, 그만둔다고 하고. 해주면은, 이 여자가 갑자기, 예. 사지도 몸통도 없는데. 저기 또 인형으로 가. 어. 여기 또 인형으로. 그러면서 빙이 되죠? 자, 그리고는, 얘한테 말 걸어봐. 그러면은 어? 그래 좋아. 나의 사탄주 내 심장 너한테 준다고. 예. 자 우선은 검은색 열쇠 주죠. 네 자리 숫자 3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예. 이게 3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 뭐 숫자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익명을 요구하신 분께서 예. 3567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자 어쨌든 예. 일단은 뭐 여기서 뭐 또 얻을 거 있나? 어. 한번 보죠. 어. 일기장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예. 비밀 일기 같은 게 아마 그 했을 때 아마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예. 일단 3개까지 얻었던 것 같죠? 예. 일단은 뭐 나중에 한번 천천히 찾아봅시다. 예. 아. 여기 또 그림들. 예. 그림 걸려 있죠? 예. 지도도 걸려 있고 화분 안에 만든 종이 있고. 뭐 굳게 생겼죠? 여기에. 예. 일단 여기 세이브 자 세이브하러 가자. 어. 세이브를 하러 갑시다. 와 진짜 힘드네 이거. 어 여기 세이브. 예. 자 이거 세이브 해놓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는 23장까지 모았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 때도 뭐 제가 23장 모았었던 걸 기억하죠. 예 진짜. 예. 자 일단은 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은요. 예. 자 일단은 지금까지 어제 방송에 23장까지 모았었죠. 예 아마 내 생각에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은 예 일기장이 여기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예 여기 잠겼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검은색 열쇠 이용해서 문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예, 쭉쭉 가다 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보시 여기 좀 상당히 좀 어둡게 보이세요. 여기에 예, 여기가 바로 예, 바로 이 상자가 있는 데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주면서 예, 보시면 또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아 여기 또 리스폰 되는 지역이구나. 아 아까 그 빨간 데가 지금 리스폰 되는 지역이죠. 예, 리스폰 예, 조심해야겠어요. 예. 바로 여기죠. 예, 여기 리스폰 되는 지역.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저기 또 뭐 있나? 아 이게 상자구나 아까 전에 상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도 이제 여기서 리스폰되죠. 예. 그리고 여기 여기도 리스폰되는 지역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일기장이 근데 어디 있을까? 예. 숨겨져 있는 일기장을 말하는 거죠. 예, 제 말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조심하고요. 예. 여기서 꺾이죠? 예. 여기 막혔구나. 다음에 좀더 밑으로 올라가야 하나?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 여기 리스폰 대지역이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게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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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3, 5, 6, 7, 예. 5, 6, 7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맞다. 사탕 얻기 전에 먼저 일기부터 얻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사탕 얻기 전에 일기부터 얻어야 되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예. 자, 일단은 뭐, 예. 다시 불러봅시다. 예. 자, 사탕 얻기 전에 일기부터 먼저 얻어야 할 건데, 일기가 근데 어디 있는지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일기 찾는데 진짜, 일기 찾는 게임이거든요.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예. 지금까지 어제 방송 때까지 23개 모았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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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시고, 여기 빨간데, 여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예. 잘 봐야겠어요. 예. 막혔고, 이렇게 해서, 잠깐, 여기 중간에 뭐 있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갈 수도 없고, 이렇게. 여기도 못 가네, 여기 리스폰 된 지역이죠? 예, 조심하고, 예. 여기 끝으로 가면 또 리스폰 되겠다, 그치? 천천히, 예. 여기 있구나! 지금 보세요? 여기 일기장! 그래가지고 내가 못 찾았었구나, 이게. 자, 보죠. 예. 4월 20일, 나는 그 낯선 남자 다시는 보지 못했다. 아빠의 약을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하게. 나는 언니는 앞으로도, 언니는 앞으로도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한다. 아하. 이제 자기도 이제 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가 봐요. 예. 너 언니 싫어하니? 전혀에 대해서 언니는 나에게 물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언니가 좋아. 언니는 그말 듣고서 웃으며 나를 품 안에 안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잠결에서 언니의 한마디를 들었다. 만약 내가 저 하얀 새처럼 순결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자, 페이지 한장 얻었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못 찾았던 것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예. 여기서 3, 5, 6, 7. 예. 3, 5, 6, 7.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사탕 얻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예.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방이죠? 예, 아까 그 옆방. 옆방에 있던 데랑 똑같은, 예.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자네. 이제 일기장 찾죠? 예. 진짜 힘들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게임이 일기장 찾는 게임이란 건 내가 진짜 생각 못했다. 자, 일단은 사탕 건네주죠. 예. 자, 인형의 심장 주고요. 예. 그래서, 인형 사라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통해서, 여기서, 예. 심장 주겠다고 하죠? 인형의 심장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그리고는, 자, 자기소개도 없어서 가짜 감사. 자, 일단 나가주죠. 예. 잠가버렸어요. 예. 무서웠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세이브 해놓자. 자, 세이브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달라지려나, 뭔가? 일단 10번에다가요. 예. 자, 자, 밑에 위로 올라오죠. 맞다. 고민형에게 먼저 뭐 줘야 하는구나. 약을 주는 거. 약 주죠. 예. 약 고민해주고. 자, 살것 같다면서 고맙다고 하고는, 예. 이렇게. 자, 여기서 하얀색이 또 등장하죠. 예. 그리고는 위로 올라갑시다. 자, 그러면 달라졌죠? 예. 여기 과연 어떤 곳일까? 흑백인 곳이죠? 이곳은 자, 나는 지금 영화관에 있어요. 지원 지구에 1987, 80년대 영화관. 예. 자, 보자. 4월 15일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언니는 줄곧 넉넉한 사람처럼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떠한 말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편 그런 사이에 하얀새가 갑자기 병이 나버려 새장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었다. 어허. 자, 한장또 얻었고요. 봅시다. 또 여기 일장 있구나. 4월 26일 그 애가 죽어가 어떡하지? 언니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바로 새를 얘기한 거였네. 그래서 나와 언니는 저녁 내내 그 아이를 살릴 방법 찾았다.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무슨 약을 사다 먹여도 소용이 없었다. 언니는 내게 말했다. 그 아이는 내 목숨 같은 아이라고. 아마 새를 얘기했겠죠? 예. 그 물론 인형, 그 인형도 있었지만. 예. 자, 봅시다. 예. 여기서 더 이상 없나? 여기까지 끝이구나. 그럼 보자고. 일단 천천히 하면. 어? 뭐야? 아까 전에 뭐 못하는 게임을 보고 내가 나 지금 황당하네 지금. 오, 지금 황당해 지금 왜? 오야, 이런 황당한 시추들이 어딨냐고요. 와, 자, 자, 다시, 약을 줘, 자. 다시, 예. 자, 그리고, 예. 야, 나 진짜 약을 주다가 저 파란 불, 저 아까 전에 불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까 전에 그 뭐든 동그란 게 보였긴 했었는데, 예. 갈때 조심해야 할것 같네. 제가 한눈 팔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개그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추천을 주세요. 자, 보죠. 여기서, 예. 저기서 파란 불빛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 가여져, 예, 그랬었네.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서, 예, 조심스럽게. 파란 불빛 있는지 조심하고요. 자, 여기 세이브 있다. 자, 12번에다가. 자, 여기 또 일기장 있다. 보자. 4월 27일, 하루가 지나자 하얀새의 몸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자, 완전히 죽고 말았죠. 예. 나와 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을 지켰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쓰고 보니 일기장이 몇 장이 남지 않았다. 오늘 것까지 쓰고 한동안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마무리 짓죠. 예. 이따 어디로 가지? 이따 왼쪽 들어가 볼까,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예. 여기 어디지 근데? 뭐야, 나에게 꽃을 심어줘. 지금 어딘가 액자 속에 꽃이 시들어있어. 아까 전에 그 꽃을 발효, 그 꽃을 아까 전에 그 액자 속에 시들 꽃 있죠? 예. 거기에 힌트가 되는 것 같네. 그러면은, 여기다 심어야 하나? 자, 꽃을 땅에 심었고요. 자, 오! 저 불빛, 조심할 건데, 오! 다행이다! 오! 생기가 확 돌았어. 숲으로 변해버렸고. 자, 고마워. 정말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네. 야, 와,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나름 좋은 게임인데요? 예. 자, 이따 세이브하고 여기서, 예. 12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보죠. 여기서 갈림길인 건데. 여기는 뭐 하면 될까? 자, 오오! 저, 보시오, 예, 불꽃. 예. 자, 조심, 예. 바로 여기도 불꽃이에요, 예. 여기 지나고 있어, 조심, 예. 오, 조심. 이거 뭐야? 난리가 잘 생겼다. 진짜 이거 모형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쇠지를 떴고요. 여기 뭐라고 적혔냐? 나에게 희망을 줘. 희망을? 무슨 희망을 달란 얘기야? 희망을 달라. 나 모르겠는데? 자, 이걸 어떻게 알아보지? 일단은요, 조심하고, 예. 저 붙고 보이셔요. 이거 다음에 이제 게임 오브라고 하다고, 자, 이렇게 해서, 조심. 오, 조심. 오케이, 좋았어. 오, 진짜 위험하다. 자, 그러면은, 예. 이따 여기서, 예. 13번에 세이브하고요, 예. 여기 한 가보자, 여기 뭐할수 있나? 이게 뭐냐? 날 따뜻하게 해줘? 뭘 어떻게 따뜻하게 해줘야지? 설마 요거 이게 뭐지? 이게 그 넝쿨로 영향한 건가? 뜨거운 수 중에서? 숯의 온기를 눈을 먹였다라네. 이게 눈이란 얘기야? 야, 이게 진짜 이 제작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 눈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했나 봐. 넝쿨로. 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는데요. 자, 오, 온기가 돌덩이만 이렇게 되네. 생기를 되찾았다고 나오죠? 예. 고마워, 정말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더 해야 하나? 기다려봐. 여기서 보자.
한 떨기 꽃도 입혀 있고요. 야, 꽃살 뭔 꽃인데? 아, 부추를 얻다. 아, 그러면은 가만 있어. 이 부추를 뭐 할 수 있나? 황갈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불. 가만 있어 봐. 아까 전에 그 3층에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안 해본 것이 있죠? 예. 그걸 한번 해보죠. 거기서 보면은 3층에 그 사거리 있는 데라고 해야 하나? 아, 사거리인 데서 그 오른쪽 방에 보면은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지? 그 목 매달린 인형 있잖아요. 예. 그거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했어요. 예. 이게 지금 불꽃 때문에 지금 있어서 그래. 자, 일단 내려가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열리지 않았던 데 있잖아. 요거네. 요거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붓을 그려 주면은 되나? 알려? 에? 아니야? 가만있어. 혹시 그러면 그 그림? 그림으로 그래야 하나 설마? 여기던 걸로 가가지고 이게 맞다면요. 예. 자. 아, 부츠 자원곰의 목에 밧줄을 놨다고? 아,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아, 아까 전에 그, 목 매달린 게 없고, 그냥 얼굴만 비참하게 나왔다고 했었죠? 아,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아하, 요렇게. 자, 그리고, 밧줄 얻었고요. 예. 자. 자, 여기서 다시, 예. 일단은, 세이브, 야, 진짜 힘드네, 이게,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문제죠? 예. 자, 오, 조심. 예. 조심하고. 예. 여기 세이브. 예. 15개. 다 되었나? 20개였나? 모르겠지만요. 예. 자, 여기서 일단은 뭐 여기 뭐 생길 대쳤다고 하고요. 예. 뭐 다른 거 없나 살펴볼까? 으흠, 여기 별거 없네. 그러면은 여기 아까 해결하지 못한 데 있죠? 예.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예. 천천히. 예. 주시하고 좀 붙고치고요. 예. 다음에 바로 게임 오버라는 거. 예. 근데 여기서 여기 뭐가 날개 달린 새가 있는데 진짜 이거 모형인 것 같다고 하죠? 예. 여기 이 모형을 뭐 어떻게 뭐 가져가야 하나 설마? 모르겠지만요. 자, 나에게 희망을 달라. 가만 있어봐. 쇠지렛대 밧줄 있는 것 같아. 이거 쪽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예. 한번 보자고. 오, 조심. 예. 저 다음에 안 돼요. 예. 오, 조심. 예.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쇠지렛대. 아, 이거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1층에 있잖아요. 예. 그거 아닐까? 내 생각에 맞다면? 1층에 보는 거 환풍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게 그건 거 같은데? 내 생각에? 한번 가보자. 자, 조심. 예. 이제 세이브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예. 여기서, 16번째. 그 다음에, 일단 3층에서 내려가서 2층. 예. 쭉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은 저기 봐. 저기 뭐 저기서 뭐 할 수 있나? 여기? 옷장이 잠겨 있는데. 안 되고. 이따 요거 한번 해 보자. 자, 일단은 예, 쇠지를 떼고요. 예. 철만 벗겼죠? 그리고 밧줄로 해서 예. 알 있는 공간을 내려갈 수 있다고 예, 하면서. 자, 조심하고. 오, 낙석 주의라고 하죠? 예. 일단 세이브. 예. 일단은 어떡하지?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아,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당연히. 혹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아, 진짜. 아니, 한 번 내려가면은, 아, 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거는 게임 끝이야, 이거야?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그래서 낙석 죽이란 거야? 와하. 와, 진짜 이거. 사람 황당하게 하네, 이거. 그래도 무서웠어요. 진짜. 네, 순간.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